친구였다니까요? 어, 아니에요. 저희랑 친하게 오래 지냈지 않습니까? 오래 알고 지냈죠. 친하게 저희 지냈죠. 그렇죠. 그런 입장에 저희가 사기꾼 같습니까? 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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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 친구에게는 정말 미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제 오늘 저한테 잠깐 오늘부터 24시간 방송이죠? 라고 했는데 제가 어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그러면 아까 밑에 있었을 때? 하지만 사실 김은별이라면은 나름의 방송 감으로 일부러 그랬을 수 있어요. 컨셉상. 그렇기 때문에 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만화책을 집에 없어. 아니 이건 왜 간식이랑. 아니 저기 찐이네. 아니 진짜 안 해요 오늘은? 오늘 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왜 아까 밑에서 말을 안 해줬어요? 저 그 컨셉인 줄 알았지. 아니야 나 방송에 다 얘기했는데 어떡해요?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24시간 방송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괴식을 먹고 있었는데 착한 회장님께서 그만 먹어라 1475 식사치워를 쏘셨는데 제가 패기 넘치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크게 한 입 먹고 그만두겠습니다 한 입 먹었는데 식사를 치우는데 왜 먹냐 하고 24시간 방송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생일이었던 밤양갱 씨는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케이크 한 입 먹기 걸려서 먹고 있다가 사람들이 목미키니 커피 한잔 해 커피 한잔 해 1415가 걸렸었는데 커피를 먹었거든요. 커피도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미미짱은요? 저는 밤새고 아니랑 합방을 하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1415가 나왔는데 밥 안 먹고 그냥 레드불 한 잔 마셨는데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걸린 판. 여기서 유일하게 걸리지 않은 것은 우리 원호고밖에 없습니다. 역시 네. 브레인. 자, 그래서 혼자 빠질 건가요? 빠져. 아니, 빠지고 싶으면 빠져도 됩니다. 아, 그치. 오동도순 못해있거든. 빠지고 싶대. 아니, 근데 아니. 왜냐면은 원한다면 빠지세요. 빠지세요. 네. 원하는 혹시 24시간 방송에서 게스트를 초대해 주나요? 제가 제 동생을 초대하고 싶어요. 아, 누군가요? 조원우라고. 아, 초대받았는데 빠지고 싶으면 빠져도 됩니다. 아니 진짜 하고 싶으신데 감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부담 주는 게 아니고. 네. 아니 가운데로 좀 와봐. 결론은 나머지 분들 1415 한 번씩 받으시고 원호님은 1415 안 어? 받고 24시간 합방하시는 거죠? 그건 그렇지. 아니, 빠져! 아니 빠져! 아니 돈도 못 받았는데 솔직히 하는 건 억울하다 생각해. 굳이 이제 좀 첨언을 하자면은 자 그러면은 잠깐 나가셔서 혼자 생각 한번 해보시고 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 걸로 하고 네.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나는 아바님은 발풍선 10개 고생했고 기억... 들어가야지. 아 드디어 가족이 다 왔다. 1 2 3 4 공사 아니야? 형님 미싱이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빠르게 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봐요? 뭐, 들어보자. 이거 안마 의자 아니야? 네, 문 열어주세요. 하겠습니다. 24시간 만에 잠을 해보시겠어요? 와!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입과 퇴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영입 관련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의 니즈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새 멤버가 들어온다면 어떤 캐릭터가 좋을지? 싫어요! 왜죠? 그냥 싫어요. 그러니까 이유. 저 이주씨도 굉장히 힘들게 받았어요. 여자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실제 메이저 크루 분들을 보면은요 여성분들이 엄청 많고 남자 한두 분이 그냥 서브로 있는 정도예요. 그 제가 장담하건대 크루를 뽑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싫어요. 안녕. 여성 멤버들이 많아질 수밖에 싫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당장은 영입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새 멤버를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안 뽑을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데리고 왔을 때 그 선서를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저는 60살까지 원양 어선이 탄 다음에 그거 해가지고 진짜 미비짱으로 방송할게요. 매드. 나체 세계 일주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재산 모두 다 현금화해서 원호에게 주겠습니다. 제 소중이를 불로 지진 다음에 망치로 깜빡이 해주세요. 전 반대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얘네야
뭐 첫 만남이 그랬다 치지만 아, 그치. 그 새로운 여자 멤버? 전 가족으로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뽑으면 안 된다. 아니 죄송한데 누굴 데려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선선을 일단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아니 그럼 너는 왜 그래? 아니 사실, 근데 형님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사실 저는 저 때문이 아니라 형 때문에 말한 거예요. 저는 저를 믿어요. 저는 형을 못 믿겠어요. 아. 여기서 새로운 포지션이 있다면 어떤 포지션이 좋겠는가? 우승기 빼고 빡대가리 그다음에 그 백치미 겸 노래 죄송한데 어떤 진짜 야! 은별이 빡대가리고 지금 안 됐습니다 아 마이크 잠깐 끄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니 뭐 말 못할 건 아니고요 네. 비겁한 말을 했습니다 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수익을 공산주의 적용해서 똑같이 나누자 원래 나라가 못 살 때는 다 같이 벌어가지고 자이 어서 와라 누구 퇴출할 건데 퇴출은 모르겠고 너 와빌리지 들어올래? 자 너도 같이 하자 이 제도 자이 것까지 모아가지고 누구 뺄까? 얘 누구 뺄까? 얘 견빌리지 할래? 그렇게 하면은 들어오는 광고 단가는 자이 언니 걸러지 와 아, 자이 아무튼 생각 있으면 언제든 연락 줘. 아니, 언제든지. 우리 와빌리즈는 견자이를 기다립니다. 우리 와빌리즈는 견자이를 기다립니다. 자이야, 네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 추천 좀. 아우 사기 쿠라니. 사기 쿠라예요. 나 진짜 너 화가 나네. 나 견자이랑 친한 짱 친이에요. 네. 올 때 진짜 준비물 하나만 챙겨오면 돼. 빨대 다섯 개 몸에 꽂고 와. 자이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단 환영식 합시다. 잠시만 제가 잠깐 업무적으로 할 일이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아 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면접 합격하셨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그 성함이 견자희님 맞으신가요? 아닌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쩐지 아 너무 축하드려요 수석 합격하셔가지고 아니 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실래요? 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벌써 입사하자마자 폭풍 진급하셔가지고 사장님이 되셨어요 입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장님 텔레파시 입사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출근 때 24시간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 챙겨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사기꾼 집단인가? 아니에요 저희랑 친하게 오래 지냈지 않습니까 오래 알고 지냈죠. 저희 그렇죠. 그런 입장에 저희가 사기꾼 같습니까? 네. 그냥 긍정 의사를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희 만간에 그 회사 OT 때 뵙도록 할게요. 자이도 어쨌든 체급이 굉장히 큰 친구인데 이런 선택을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근데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걸 알아보고. 그렇지. 아 근데 저희도 손해 보는 게 많지만. 맞긴 해. 오래 알고 지낸 난 자이니까 저희가. 조금 양보해서 수장대를 주고 견빌리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낼 만한 크루긴 해.